XSFM입니다. PODERA 상하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Trust 엔카 직영물.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그렇게 평화로운 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천태산 씨인데요. 네. 이분은 되게 오래됐네요. 122회에 나는 개가 되게 무섭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 나는 정말 개가 무섭소. 네. 이런 얘기만 한참. 공감도 많이 하시고. 이런 항의를 하시는 분도 계셨죠. 재미는 없다. 왜 뽑았냐. 심지어 천태산 씨 본인도. 네. 너무 재미없다.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 한 80회 만에 슬럼프를 딛고 일어났어요. 네. 보시죠. 차기작이군요. 금요일 오후에 퇴근 시간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이고 있던 저는, 아, 제가 싫어하는 인간상이죠. 네.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사장은 원래 이런 사람 싫어해요. 시간을 죽이잖아. 불쌍한데. 네이버 쇼핑 앱에서 한 장난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난감을 보니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아저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장난감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이건 보색 같은 겁니다. 이거 장난감이니까 사도 되지? 하고 싶은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아저씨들의 장난감은 집값이죠. 그 정도일까요? 보시죠. 네. 그 집값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네. 많이 산다고 이놈들이. 싸니까. 어렸을 때 그 못다 채웠던 욕망. 네, 100만원짜리 100개 사는 거야. 때는 90년대 중반, 저와 동생은 마당에서 비석치기에 쓸 좋은 돌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비석치기용 돌은 일단 땅에서 잘 서면서 발등, 어깨, 머리에 올렸을 때 안정감 있게 이동하기 위해 약간 납작해야 합니다. 네. 그런 돌을 열심히 고르고 있을 때, 여느 때와 같이 옆집 형이 놀러 왔습니다. 네. 보통은 비석치기용 돌이나 유리구슬, 딱지를 들고 왔는데 그날은 게임보이라고 부르는 작은 게임기를 들고 왔습니다. 컴퓨터는커녕 다마구치도 본 적이 없는 저와 동생은 신세계를 본 듯했습니다. 부모님이 딱히 잘 키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90년대 중반인데 네. 컴퓨터를 본 적이 없으면 어디 살다 온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90년대 중반에 비석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당이 있는 혹은 이제 정말로 그 뛰어놀 공간이 있는 곳이었을 테기 때문에 저 비석치기 사실 TV에서 본 적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그건 묘지 근데... 가서 하는 건가요? 서상준 망동을 민정수석이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비석치기의 룰에는 던져서 맞추는 게 일단 1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부터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얹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깨 위에 얹어놓고서는 안 떨어뜨리고선 가서 이 어깨에서 떨어뜨려서 세워져 있는 비석을 넘어뜨려야 이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되는 거죠. 네. 난이도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머리 위에도 올리고 등에도 가고. 처음에 머리 위에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려요? 이마 위에 이렇게 올려서. 그냥 거기서부터 네. 손으로? 처음에 올릴 때, 네, 그렇죠. 손으로 올린 다음에. 땅에 납작하게 있는 돌을 이렇게 하려면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고. 그럼 머리가 없어질 때까지 땅에 비벼야 될 거예요. 아, 일단 땅을 판 다음에 들어가서 네, 올라오는 그렇죠. 줄 알았지. 이게 선이 있어요. 출발하는 선이 있어서. 네. 거기에서 얹어놓고. 네. 가가지고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하늘을 보고 있으면. 대략 어디쯤에서 이렇게 탁 고개를 숙이면서 떨궈서 넘어뜨리는 거죠. 근데 들어보면 되게 그 몸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뭐랄까 평형 감각. 장난 아니겠는데? 올려놓은 돌이 30kg짜리 키가 안 커. 이런 거 평형 감각은 짱인데 키가 안 크는. 그렇죠. 작은 통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봐요. 그 집에 컴퓨터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거 하고 있잖아요. 기괴한 거. 근데 이게 되게 구슬치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MC는 왠지 몸을 많이 쓰는 거군요. UMC는 네. 왠지 구슬치기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저는 집에서 컴퓨터만 어릴 때 컴퓨터가 있었거든. 왜 손에 흙을 묻혀. 면역력도 없는데. 자. 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게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싫었던 거 아닌가요? 다. 흙과 사람. 자연. 뭐. 흙과 사람 너무 좋은데. 네. 보시죠. 저랑은 잘 맞지 않는 천태산 씨입니다. 그렇게 형은 저와 동생의 부러움을 즐기며 신나게 게임보이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놀다가 형은 게임보이를 두고 집으로 갔고 와. 게임보이는 제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돌아와가지고 나 이거 돌려줘라고 말하지 않는 걸 보면요. 성격이 보입니다. 네.
그 게임기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행위가 좋은 거지. 네. 이런 이웃이 있으면 놀았죠. 저도 옛날에 누군가 게임보이를 갖고 와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꽤나 뭐 고가였던 것 같고. 근데 기억에도 그 슈퍼마리오밖에 없었던 팩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도 팩을 구하기는 좀 힘들었는지. 팩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슈퍼마리오만 하는 거야. 그래서 자주 빌려줬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게 있었으면 본인도 하고 싶은 거나 시간을 했을 텐데 그건 이제 질려서 네. 어느 정도 되게 잘 빌려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인데 경제적인 여유가 너무 심한 집안들 있잖아요. 애한테 이걸 사주는 여유가 게... 너무 심한 집안 네. 되게 돌려서 표현하는데 아, 불쾌할 정도로 돈이 많은 집들이 있어. 아, 더부룩해. 돈이 이렇게 많아. 이런 집들이 그 애한테 이걸 사주고도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사줬는데 이게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다. 그러면 넘치게 사줍니다. 얘는 이게 귀하지 않아요. 가장 귀한 순간은 그걸 자랑할 때 애들이 오 해주는 그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보시죠. 팩이 많이 있었는데. 거 봐요. 네. 아 그러네. 제가 그중 마음에 들었던 게임은 로봇 게임이었습니다. 자, 저하고 또 스무고개 하고 계십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내용은 몰랐지만 로봇 얼굴을 누르고 악당에게 다가가면 공격하는 게임이었는데 많은 로봇이 있었지만 아는 건 마징가 하나였습니다. 제가 제 아카이브에 있는 답안은 슈퍼 로봇 대전입니다. 아, 그래요? 오리지널 1, 2쯤 될 거예요. 네. 네. 이분 천태산 씨를 위해서요, 저희가 지금 먼 곳에서 급히 그, 건담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소상준 민정수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 건담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수원에서부터 서울까지? 건담을 연구하기 위해 비석부터 시작하신 분이죠? 네. 그렇죠. 먼 길 돌아오신. 아, 건담 연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면, 안정적으로 연구할 방이 필요했거든. 내쫓지 않은 자신을. 재정적 지원, 심리적 안정 네, 다. 그렇죠. 네. 그래도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한동안 그것만 붙잡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밀레니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옆집 형은 중학생이 되었고 저와 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던 그때 옆집 형은 또 뭘 잔뜩 들고 와서 TV 앞에서 낑낑댔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신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형은 자랑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죠? 게임기나 장난감, 만화같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 여지없이 우리 집에 들고 와서 자랑을 해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만화책을 빌리지 않죠, 이 형은. 단행본을 사죠. 네. 그러면 저와 동생은 여지없이 부러워하고 그랬죠. 형은 매우 만족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작 자랑거리는 두고 말이죠. 그러면 그 게임기나 장난감은 저희 차지가 됩니다. 이 형은 자랑만 할 뿐 자기 물건 욕심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희한한 경우네요. 참 좋은 형이었습니다. 네, 보통은 자랑하고 이제 가져간다거나 그것을 너는 못 가지지 뭐 이렇게 놀리는 어떤 악당 캐릭터가 있는데 이분은 그냥 놓고 가시네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면 되게 버릇이 안 좋아지잖아요. 저도 이런 형이 한 분 계셨는데. 네. 누구의 버릇이 안 좋아지나요? 받는 사람의 버릇이 안 좋아지죠. 주는 사람은 망가진 지 오래됐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생긴다거나. 그렇죠. 천태산 씨의 버릇이 나빠졌다. 형 이번에 10kg짜리 스와로브스키 100조를 샀네? 나도 그거 가지고 놀고 싶어. 아, 자랑해주길 기대하는 거지. 얼마든지 부러워해줄게. 목에 걸고 싶어. 그 스와로브스키 스웨그용 목걸이 본 적이 없네요. 네. 참 좋은 형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형은 플스를 두고 갔고 저는 위닝, 철권, 데메크 등등 많은 명작을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데빌 메이크라이 1은 플레이스테이션 2 때 발매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2가 그때 나왔었나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건 게임보이 시절에도 했던 로봇 게임이었습니다. 자, 천태산 씨 바보죠. 제일 좋아했던 게임의 제목만 왜 모릅니까? 네. 일본어로 써있었대잖아요. 근데 그 원래 일본 게임은 그릴 게임...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기억에 의존해서 히라가 가타카나를 막 그렇죠. 그림으로라도 느껴지죠, 사실. 네. 흑백의 작은 화면에서 움직이던 그 로봇들은 이제 풀컬러의 TV 안에서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본어라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을 했지만 그 로봇들의 모습만은 머릿속에 생생히 각인됐죠. 네.
시간이 흘러 저는 나이를 먹고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직장인이 되었고 그 시절 그 로봇들은 기억의 저편에 희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본 그 장난감이 저의 어린 시절을 다시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건 진게타라는 로봇 피규어였는데 흑백 화면에 게임보이, TV로 하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서 본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말의 그래픽이죠? 당연히 지금의 피규어가 훨씬 더 사실적일 겁니다. 자꾸 거짓말을 이분. 근데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밸런스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기억은 좀 왜곡되고 과장되잖아요. 원래 실제로 그것을 그대로 직면했을 때는 실망할 텐데 네. 그때 게 워낙 낮았어 퀄리티가. 근데 기억 속에서는 좀 과장돼 있지. 지금의 피규어는 상당히 그 과장된 기억에 맞을 만큼 잘 나와 있는 거죠. 무슨 퀄리티가. 의미냐면 네. 어릴 때 했던 3D 게임 이런 거 기억해 보면요. 형편 없을 그러니까 텐데. 내 기억에는 무서워 죽는 줄 알고 토할 뻔했는데 지금 보면 적과 벽도 구분이 안 돼요. 도트가 하도 커서. 예. 그렇죠. 뭐 이거 지금 뭐지 그 생명 테스트하고 앉았네. 씨, 이게 무서웠다고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예. 기억은 왜곡돼 있죠. 이건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가격이 매우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무려 40만 원. 40만 원쯤 되면요, 이게 이제 그 피규어가 좀 취미이신 분들이 지금 쫑긋하고 듣고 계실 텐데 보통 이제 가장 최고급품을 파는 뜨거운 장난감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네, 온 완구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 온 완구사에서 파는 엔트리급 말고 한 중급쯤 레벨 되는 물건들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가격하죠. 네, 네. 옆집 형을 찾아야겠네요. 늙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네. 장난감에 쓰기엔 너무 큰 돈이라 그냥 장바구니에 넣어놓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사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강해졌습니다. 왜 이걸 사야 한다는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줄질 않을까요? 그래, 담배만 안 펴도 20년이면 포르쉐를 산다는데 무슨 소리야? 포르쉐의 주력 모델들은 주로 2천만 원대가 많죠. 20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근데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데이터 하루에 포르쉐 값을 그러니까 포르쉐의 모델들 값을 20년만 담배 안 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포르쉐 피규어를 살 수 있을 거예요. 뭐 한 8:1쯤 되는 큰 모델들이 가끔 어쩌다 나오면 자 술, 담배는커녕 커피도 안 마시는 제가 40만 원 못 쓸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에 결국 질러버렸습니다. 네. 세상에 이리 설렐 수가 없습니다. 와 근데 술, 담배는커녕 커피도 안 마시면 진짜 돈 많이 아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드려야죠. 몇 개 더 사. 전태산 씨. 펌프를. 네. 진게타를 샀으니까 상대들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배송 시작, 배송 중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을 어찌나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요. 그렇죠. 아니, 휴지를 시켜도 배송 시작이라고 나오면 설렙니다. 와, 휴지. 사중, 막 이렇게. 어우씨, 이거 늦으면 나 못 닦어, 내일부터. 진짜 뽀송뽀송하겠지, 뭐. 근데 은근 그런 생각 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0.1초 만에 지나가니까 모를 뿐.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오후에 택배가 곧 도착한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세상에나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오다니 한국 물류 서비스 만세 찬양하라 택배 기사님. 고객들이 극성스러우면 네. 택배를 좀 비싼 걸 계약을 해요 업주들이. 아 그래요? 예. 아 항의를 많이 받아본 거예요. 왜 24시간 내에 안 오냐. 네. 찬양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쥐어짰잖아.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군요. 그 얘기죠. 네. 이제나 저제나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배송 중이던 안내 표시가 배송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난 아직 택배를 안 받았는데 왜지 하며 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배송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요새 옥천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어디다 둘까? 뭐랄까. 네 이름이 써있더구나. 저는 택배를 고향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아... 인터넷 거래를 잘 못하시는 부모님 대신에 제가 결제를 하다 보니 기본 배송지가 고향집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런 자식들 있죠. 네. 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틈도 없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 아, 일단 받기 전에 딱 뜨는 순간 아, 글로 갔구나를 이제 알게 되신 거군요. 네. 네. 엄마. 아들 이게 뭐지? 아니 방금은 약간 좀 다정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말투셨을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아. 족쳐놓기 직전에 말투가 있어요. 아들. 아, 일단은. 어, 엄마, 내 택배야. 그냥 놔둬요. 내가 가지러 갈 테니까. 아, 대가 짧네요. 네.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찰 때는 하셨죠. 그냥 놔둬요. Leave her alone. 무슨 프라모델이라고 써있는데 뭘 산 거니? 아, 그냥 둬요. 금방 갈 테니까. 짧은 통화를 끝내고 저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어찌나 그리 무섭던지. 네. 그걸 안 까볼 어머니가 아니시기에. 그걸 본 어머니의 잔소리 폭탄을 어찌 견뎌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장가 가라는 잔소리는 이것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 사줄 거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내가 벌어서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아무 소리 말라고. 네. 원천 차단해온 저였고. 네. 문법대로 잘하셨네요. 평생을 빚에 허덕이신 어머니는 준비도 없는 결혼엔 반대하시는 입장이라 그렇게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평생을 빚에 허덕였다는 말씀은 평생을 남편 빚에 허덕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아줌마들이 전부 손자 손녀를 봐서 할머니가 되고 동창들의 자식 결혼 청첩장을 수없이 받으시며 점점 조급해하시던 게 눈에 보여 집에 잘 안 가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역시나 어머니는 장난감을 꺼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원래대로면요.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피규어가 왔는데 네. 함부로 뜯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중고가에 70%를 날려먹으셨죠, 어머님이. 근데 화를 못 내요. 현대사 씨는. 왜? 초보야. 아, 그러네요. 이 가치가 날아갔다는 걸 몰라요, 지금. 포장을 뜯어놓고가 아니라 장난감을 꺼내놓고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징계 타는 이제 무기를 어머님은 꽂아. 기다리는 시간 차가 막히나 이러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하다가 또 무기가 에.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아, 그랬군요. 뭘 꽂아야 혼내기 좋을까. 그리고 이게 되게 멋 거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포즈도 되게 과장된 상태로 징계타가 이러고 있으면 아, 아까 그래서 저희 유피디님께서도 네. 찾아보셨거든요. 징계타 그 피규어를 찾아보시다가 징계타가 이렇게 누더기 같은 걸 쓰고 있어요. 네. 이것도 주는 건가? 그죠. 그 망토는 만들기 어렵거든. 게다가 전투 직후의 망토는 그렇죠. 예. 초보가 보면 저 휘날리는 모양 그대로 주는 줄 알아요. 예. 아, 그럼 어머님은 그 망토도 이렇게 작은 선풍기도 옆에 두시고 아들 그 내가 지난번에 최근에 산 거 있잖아요. 돌아가는 회전 원판 아. 디스플레이용 장난감을 꺼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니 근데 피규어이기 이전에 진짜 아, 대단한 사생활 침해죠. 사실은 뭐가 됐든 간에 그럼요. 아, 진짜 휴지를 사더라 하더라도 네. 네, 꺼내보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아들 이게 뭐지? 아들 점점점점점점 엄마 너 몇 살이지? 나 32입니다. 그죠? 아니 우리는 남의 집안 얘기니까 이렇게 정의로운 척 떠들고 수 있지. 네. 우리 엄마 날 이런 일로 불러봐. 나 가서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숫자만 바꿔 39입니다. 40입니다. 근데 이건 뭐지? 나 장난감입니다. 원래 저희 세대는요. 네. 좀 막 자란 세대라 가지고 그 보통 부모가 애한테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이제 애가 니다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읍니다, 입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읍난물입니다. 아니, 보통 코케인입니다.
대시시입니다. 아, 글쎄, 이 정도 훗날입니다 하려면 음란물이거나 담배거나 뭐 그 주류 그렇게 하면 안 될 때 이 정도 아니고서는 그렇죠.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근데 많이 안 나오는 예, 많이 안 나오는 경우죠. 네. 엄마 장가는 안 가니? 아, 점프합니다. 예. 집에 이런 거 잔뜩 쌓아놨니? 장가는 안 가니? 장가는 안 가니를 세 번 반복하셨는데 네. 뭐 아마 머릿속에 에코였겠죠? 이미 봉인이 풀린 거죠. 지난번에 막아놓은 그 봉인이. 그럼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계속. 장가는 안 가니? 화장실 가면 따라가지고 장가는 안 가니? 옆집 누구는 손녀가 초등학교 아니면 이런 거 안 가냐? 이렇게 아, 머리를 이렇게 툭툭 치고 혀를 꾹 누르면서 이렇게 반항을 못하게 장가는 안 가니? 뭐라 그러죠? 키스 오브 드래곤 장가는 안 가니? 옆집 누구는 손녀가 초등학교 들어간다. 동창 누구는 벌써 며느리를 봤다는데 누구는 임신을 했대고 누구는 나를 잡고 누구는 다음 주가 피로연이고 누구는 연애한다고. 피로연은 결혼식이랑 같은 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봐? 네. 근데 마지막은 좀 웃기네요. 연애한다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단도를 좀 쳐놓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 동네 사람들 친구들 사귀잖아요. 만나서 자식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 분명히 안 좋게 쓰인다. 네. 얘기해도 좋을 때는 뭐 아들이 내가 제가 아, 그렇죠 파산하거나 사고사하면 그러면 얘기해라 그냥 얘기하지 마라 예 뭐 아들이 팟캐스트를 한다 이런 게 뭐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한번 말 터지면 부모님들은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는 뭐냐고 이딴 장난감이나 가지고 노니까 장가를 못 가지 차도 좀 좋 와 이거 되게 클래식한 사연이네요 네 차도 좀 좋은 거로 바꾸고 상대가 없어도 아파트 청약도 넣고 미래를 착착 준비해야지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고 있으면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 낳고 언제 키울 거냐고 아 자 이 전형적으로 그 뭐였죠 미운 우리 새끼인가요 그 TV 예능에 나오는 어머니들의 태도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한심하게 정말 네, 네. 그 엄마들 빼고 다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 이제, 건담을 수집하기 위해서, 결혼과 육아를 하고 있는, 네. 서상준 민정수에게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언제 결혼했죠? 저, 5년 됐습니다. 네. 연애한 지는 더 오래됐잖아요. 아, 연애까지 포함하면 한 8, 9년 좀 된 것 같습니다. 따님 지금 5살? 네네. 네. 건담 많잖아.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건프라를 시작한 거는,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아, 진짜요? 지금 집에 있는 기수가, 한 17기, 18기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천태산 씨 어머님, 앞뒤가 바뀐 겁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결혼을 하고 모아라. 아, 그리고, 허상준 민정수석은. 네네. 만들고 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것까지 해야지! 좀 저렴한 무대를 사서, 좀 고급화 시키는 걸 취미로 하고 있는 편이라서. 네. 네. 에나멜 질 좀 해야. 네. 건담 좀 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연 읽다 보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엄마한테 혼날 때 제가 만약에 천태산 씨였으면은 그 혼나는 시간 내내 개탈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이걸 견딜 수 있다라는 어떤 충분히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친구가 이미 눈앞에 있으니까. 그랬으면 됐구나. 네. 현명하다. 그렇죠.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 말씀하셨으면 가보겠습니다. 네. 품에 안고, 이렇게.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쥐고 흔들고 있어요. 이거 뭐니, 어?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하면은. 쉣! 잘못했어요. 결혼할게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큼은 막아야 돼요. 네. 암발을 걸든지. 엄마. 뭘 해서 막, 그니까, 아무튼, 손을 못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무력화시켜야죠. 네. 근데 이분이랑 저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요? 그, 로봇대전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집에서. 네. 네. 맞아요. 로봇을 처음 만난 게, 우리 앞 세대는 만화였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우리 세대는 게임이죠. 예, 예, 예. 그리고 보통은 다 슈퍼로봇대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니까 네. 화면으로만 보던 아이들을,
내가 소유를 한다, 진짜 소유를 한다라는 그 개념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한데 지금 건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왜곡된 그러니까 걸 바로 잡아야 돼. 수석이 천태산 씨에게 무슨 제안을 드리는 거 하니. 아, 네, 네. 처음에 말했던 그거예요. 네. 막 혼날 때, 이거 보고 있으라고. 아, 아. 징계탄을 보고 있으라고. 네. 왜 엄마는 굳이 저 무기를 쥐어주셨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그렇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 낳고 언제 키울 거냐고 멘탈이 터져나가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처음 생각했어. 어, 너무 슬퍼. 네. 어, 이게 처음 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마약 사범이, 그, 1심 법정에서 듣는 말입니다. 초범임으로 양형에 참작한다. 이게 최후 변론이죠? 최후 진술이죠? 예. 이거 처음 산 거예요. 라는 미약한 변명은 잔소리 태풍에 휩쓸려 이미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엄만 법관이 아니에요. 엄마는 인민재판입니다. 결국, 2년 안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 천태산 씨 주변에 많은 분들 조심하셔야 있어요. 원치 않게 결혼을 하는 수가 있어요. 앞으로 2년 안에 천태산 씨가 잘해주면 일단 뒷걸음 뒤치셔서. 그리고 천태산 씨하고 지금 연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애하시는 분 혹은 천태산 씨하고 연애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태산 씨가 이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나도 지금 네가 꼭 좋은 건 아닌데. 내 징계차를 보여주면서 이걸 봐라. 이걸 지키려면. 아, 큰일이다. 근데 이거 천태산 씨 익명 처리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름도 너무 앞으로 기, 네, 기억에 남는 이름이라서 모든 분들이 네. 천태산이란 사람은 어? 어떤 억수로 결혼하려는 놈 어떤 분이 천태산 씨를 만났는데 그 어떤 분의 친구가 아 너의 남자친구 이름이 천태산이야? 혹시 저기 프라모델 하시는 분이 프라모델 하시는 분이 됐어 지금 하나 샀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돼서 그러면은 요파씨 들었다고 소개팅이나 이런 데서 나온 사람이 요파씨 들었다고 의심하시면 천태산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음 산 거다. 오케이? 그럼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2년 안에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가격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줄이를 틀어도 말하면 안 됩니다. 네. 40만 원 주고 샀다는 사실이 들키는 건 장가가라는 장소리보다 두려웠거든요. 역시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안 된다고 메마른 일상 속에서 추억 한번 되살려보려는 시도는 거대한 멘탈 폭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쓰는 이 시간에 징계타 옆에 마징가가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하는 걸 보면 2년 안에 결혼하기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천태산 씨 감사하고요. 모든 부모님이 다 이런 건 아닌데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한 가지 힌트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천태산 씨도 생각이 되게 낡았어요. 그렇죠. 예. 어서 배운 티가 나요. 아니. 이거는 서상준 민정수석에게 또다시. 네. 아, 그, 조언을 구해봐야겠어요. 네네. 징계타하고 마징가를 두 개를 샀다. 네. 그럼 2년 안에 결혼을 못 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누구나 그렇죠. 네.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한 모델을 팠을 때 소비가 좀 급,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모델이 다양한 사람. 네네네. 모델이 다양해지면은 다들 이게 헛소리 헛소리 하겠구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새겨들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나도 조단만 네. 샀으면 많이 사랑받았을 거예요. 네. 네. 한 모델만 좀 맞아, 하는 맞아, 게 맞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게타만 판다든지. 네. 마징가는 포기한다든지. 네. 아니 지금 이분의 결혼관과 어머니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답 다 나왔어요. 전 제가 보기에. 전태산 씨. 네. 징계타만 사고 그 다음에 A는 어. 마징가 사는 사람이랑 아~ 연애를 해. 네. 그리고 N은 키워서 마블 히어로즈 사오게. 아~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맞아. 부부가 있잖아요. 뭐요? 그 저기 자우림의 저기 김영규 네, 씨랑 네네네네네 그분이랑도 뭐 만났었는데 네, 네 그렇죠. 만화책을 많이 모시죠. 네.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거의 서점만큼 모으셨던데요. 두 분이 합하면 만 권이 넘더라고요. 아, 두 분 다 만화책을 모으세요? 네, 김윤아 씨랑 네, 김영규 씨. 물론 그분들은 별로 도움은 안 돼요. 벌이가 다르잖아요. 그건 좀 네. 하지만 취미를 합할 수 있는 상대도 살아나? 네 그렇죠. 네 있을 수 있죠. 네, 네. 원래 연애하러 동호회 가는 거 아닙니까? 저라면 가라! 저라면 차라리 어머니께 결국 2년 안에 결혼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기간은 리미트를 두지 않고 결혼하고 할게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킹스맨처럼 네. 집에 벽을 하나 더 두고. 쇼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아들 이게 뭐지? 오늘 벽을 딱 열는 거지.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가 약간 이런 비밀번호 분이세요. 막 아들 생일이고 다 맞추시고. 그럼 킹스맨에 나오는 대사를 해야죠. 엄마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지. 네. 예의가 사람을 매너스 make it man. 네. 편태산 씨 징계타만 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